쇼미더코미. 소위 말하는 무순이 줍줍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상담 사연이 되겠습니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 전용 84제곱미터에 무순이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기존 아파트를, 그 지역의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비단 거제시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분양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내가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비교를 바라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샵 거제 디클리브가 청약을 이미 진행을 했었죠. 1순위 경쟁률이 뭐 평균적으로 통계로 잡힌 것은 5.19: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무순이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순이로 새롭게 나온 물량이 전체 총 1288세대 중에 거의 한 40% 정도 새롭게 나온 것이죠. 미계약뿐인 것입니다. 원래 이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그 총 세대수의 한 40%를 초과해서 예비 당첨자를 뽑게 되어 있죠. 그 예비 당첨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순이 청약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웬만해서는 잘 벌어지지가 않죠. 뭐 미계약분이 나온다고 해도 1순위 자격 요건에 이제 미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몇 개 정도 예기치 못하게 나왔을 때 사실 그거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면서 다시 달려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뿐이지, 전체 세대수 중에 한 40%가 무순위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보지를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제시에서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 단지의 가격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분양 가격이 3억 9천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근데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서 살펴보시면은 입지가 거의 유사한 힐스테이트 거제의 실거래 가격이 3억 5천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사실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 것이죠. 힐스테이트 거제 같은 경우에 2018년 입주된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대비 분양 가격이 오히려 더 비쌌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상으로 약간 동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 위치상으로 양정동에 위치한 거제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3평형 전용 84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평형대의 실거래 가격이 지금 한 2억 6천 정도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신축에 해당되는 기존 아파트들보다 분양 가격이 꽤 많이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평가가 수요자들의 평가는 미계약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가격이 높다, 낮다는 해당 당사자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그 수요자들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잔여 세대를 보시면 1288세대 중에 497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좋은 아파트 시장에서, 이 좋은 청약 시장에서 497세대가 다시 무순위로 나오는 그런 단지는 흔치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제기하신 분께는 무순위 청약을 굳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 없다. 기존 아파트 중에서 더 좋은 곳을 골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 평형에 걸쳐서 어떤 특정 평형이나 특정 타입이나 뭐 특정 층에 한정된 미계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르게 497세대나 되는 물량이 고스란히 다시 시장에 나온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차후에 분명히 마이너스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굳이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이 단지에 달려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거제시는 여전히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미분양 관리 지역 중에 하나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과 3년 만에 거제시 전체 인구가 만 명 가깝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공급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급이 넘친다는 얘기인데 그 와중에 인구가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만 명씩, 3년 만에 만 명씩씩 감소하고 있는 수급 구조. 거기에다가 단지의 가격 자체가 좀 경쟁력이 없는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대거 이제 미계약까지 나왔고 그것이 다시 이제 무순이청약으로 다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던 거였습니다. 굳이 조바심을 내면서 달려드실 필요는 없는 그런 단지였다라고 다시 한번 사후적으로라도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매입하시기에 앞서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짚어드리는 상담 사연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곳, 물어보신 구체적인 지역은 이제 마포 쪽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다세대주택을 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를 이제 물어보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한 지역,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분양까지 진행을 했던 곳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낙원 청광 연립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서초 자이르네라는 아파트 분양까지 이 단계까지 이르는 곳이죠. 평균 경쟁률 300대 1을 넘겼던 그런 전무후무한 이 소형 아파트 67세대의 소형 아파트로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 혹은 건축법상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가로구역 내에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도의 조건은 3분의 2 이상이 노도를 만족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또 동의율은 80% 이상이어야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적 동의율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곳을 체크를, 그런 특징을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지어졌던 연립주택 중에서 좀 단지형으로 한 3동 이상 헤아려보면 꽤 많은 세대수가 하나의 동일한 명칭하에 단지형으로 지어졌던 그런 연립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평형의 구성도 비슷하고 그 건물의 가치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중에서도 그 단지 내에 평형대가 좀 비슷하게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을 때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단지형, 오래전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동의율이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처럼 사업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사업성을 높이려면은 아파트 입지 자체가 좋은 곳이어야 하겠죠. 좋은 가격에 일반 분양분을 판매를 하려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파트 입지로서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를 마친 곳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남부터미널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남서쪽 위치입니다. 과거에 이미 연식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었죠. 근데 특징이 있다면 좀 대형 위주의
연식이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초 자이른의 신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소형 이하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입지로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에서도 기존 아파트와 경쟁 관계를 겹치지 않고 좀 희소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 아파트로서 좀 좋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 지역,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도 이러한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타의 정비 사업들,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과거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과 꽤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초 강남에서 굉장히 빨리빨리 송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초구만 뽑아봤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낙원 청광 연립, 서초 자이르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대상의 구역들이 초기 단계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건축 심의 준공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도합 102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들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각 자치구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물리적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곳 중에서 동의율, 좋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지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차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 언젠가 재개발이 돼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세대 주택 투자,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모호한 투자였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 대비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정비 구역 지정 혹은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와 같은 사전 단계가 다 생략된 상태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율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빌라가 차후에 아파트로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개발 사업을 통한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훨씬 더 현실적인 또 빨리 그 소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으면서 트렌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중심 주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담 사연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사연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전용 50제곱미터를 지금 이제 매수를 검토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전세 투자 후 3년 이내 실거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문의하신 것이죠.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 지역에 그 생활권 내에 내가 이제 들어와서 살았을 때 아무런 무리가 없는 나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결론이 이미 이제 내려놓으신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바로 이제 매수하셔도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매물이 별로 이제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연식이 거의 4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죠. 얼마 전에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추가 적정성 검토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까지 다 완료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서는 1차 안전진단 통과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계를 한 발 나아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 문의하셨던 그 전용 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분양평수로는 22평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7월 초에 이제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7억 3,5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략 한 7억 4천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입지에 있는 금천구청역 이 북단에 있는 비교적 신축인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24평형이 실거래가 10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서울 럭키의 재건축 사업성을 예측을 해보자면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제 무상지분율이라든지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본 용적률 자체가 130%가 안 되네요. 123%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은 아마도 동일한 20평대를 내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추가분 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 상태에서 동일한 평형 간의 비교를 신축과 비교를 해봤을 때 2, 3억 이상의 그 안전마진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구조의 분석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 2021년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이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얼마 전까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주 요건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근데 일단 다시 바뀌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 조합원 지위를 갖고 가기 위한 필수 요건은 현재는 아닌 상태입니다.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자율적으로 바뀐 것이죠. 거주 요건이 빠졌으니까 뭐 계속해서 더 자유롭게 풀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은 다들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는 풀어줬고 또 하나는 더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한 것이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6월 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내용이 보도자료로 발표가 된 것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가하던 것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로 앞당길 수 있게끔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두던 것을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제한을 둘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고 법안에 반영된 이후에 빠르면 이제 9월부터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이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와 같은 경우에 1차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추가 적정성 검토까지 마쳐야 최종적인 이제 안전진단의 결과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인데 좀 애매하게 시기가 걸려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일단 제도 변경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9월에 만약에 예고한 대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안전진단이 끝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셔도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안전진단이 완료되기 전에 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단지라면 미리 좀 매수에 나서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